자,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불완전 공략 파트 2입니다. 이 폐공장 주변에서 세이브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가야 되는데, 뭐냐, 너는. 여기서 일단, 요거를 깨주고요. 그리고, 산탄총을 준비하고, 달려줍니다. 그럼 여기 할머니가 있잖아요? 안 죽었어. 아, 이렇게, 아, 제손 붙었는데? 1080이 둘이나 있어요. 거기다, 변신들. 와, 그래도 루비를 주네요. 여기도 진짜 운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운과 피지컬이거든요. 피지컬이거든요, 이 게임은. 일단 여기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여기서.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기다리면 이 위에 있던 아저씨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기 있던 아저씨들 둘이 오거든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이 아저씨가 손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이쪽으로 오면은 저 아저씨가 손에 들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맞춰서 한 번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1080이 둘이나 있어서 안 죽었죠. 아저씨. 아, 진짜. 그지 같은 곳에, 아니, 진짜. 아, 그지 같은 곳에 막혀있네, 진짜. 진짜 그지 같은 곳에 막혀있네. 아, 그래도 안 들키고 잡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재수가 원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진짜 재수가 온 붙었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걸 깨주고 이것도 깨줘요. 저 다이너마이트 한 방으로 저 사람들이 다 죽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재수가 온 붙어갖고 둘이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익스펜션 보물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깨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깨주고 이것도 깨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도 깨줍니다. 다음이 이제 수류탄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다이너마이트 던지는 아저씨가 나오거든요. 여기쯤 가면은 그러니까 달려서 이걸 먹은 다음에 안 죽었어. 봐요. 지금 재수 못 붙은 경우입니다. 저 아저씨가 1080이라 다이너마이트에 안 죽었어요. 이게 지금 재수 못 붙은 경우거든요. 리젠이 그지같이 되는 경우. 그래갖고 이 인간들이 안 죽어요. 그리고 여기 스피넬 미리 떨궈둔 거 먹고요. 미리 깨둔 나무통. 소재 L, 육각형 도들새김 조각,
또 소재일. 스피넬 먹고 이제 이 아저씨가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 아저씨를 여기쯤에서 쏘면은 저 아저씨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거를 길게 누르게 하고 한 번 더 쏴주고 내려가서 탈출합니다. 이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안전하면서 빠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저 위에 있는 도끼 던지는 할머니까지 죽이잖아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720이네. 아까는 1080이었는데. 아, 또 1080이다. 근데 이 할머니가 720이라도 한 방에 안 죽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변신하네. 아주 이씨. 1080이 두 명이나 있어갖고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아이고, 또 죽어라고 가리네. 아하이. 오케이, 그나마 좀. 그리고 이 할머니 도끼 던지는 게 진짜 은근히 커요. 그래서 나는 저 할머니를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 노란 약초를 먹고 응급처치 스프레이를 먹고 내려가서 요거까지 해주고 죽었지? 거기다 루비를 흘렸네? 스피넬도 먹고요. 이게 제가 아는 한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아는 한 제일 안전하고 다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이에요. 어, 이미 떨어져 있었구나. 끝까지 왔을 때 쏴주면 됩니다. 먹고 뒤돌아봐서 쏘고. 그리고 쏘고 내려오고. 어라? 뭐 루비가 있었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아마 이 정도쯤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잘 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장 잘 되는 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아까는 굉장히 운이 재수 운부터 갖고 제대로 안 된 거였고 이번 정도가 평균이에요. 잘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칼로 아저씨 한 명 푹 찌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섬광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반대쪽 캐비닛으로 가서 캐비닛을 열 때쯤에 그때쯤 뒤에서 그 할머니 한 명이 떨어지거든요. 그 할머니 무시하고 그 옆에 문으로 들어가서 작은 열쇠를 먹으면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그 최선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권총으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왜냐면 수류탄으로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영 느려. 수류탄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무슨 어? 거기까지 가서 수류탄 던지는 한 0.5초 있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피지컬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엄청나게 달라져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아까처럼 할머니가 섬광 수류탄 먹었을 때쯤 이미 내려와 있어요. 아니 아저씨를 칼로 찌를 때쯤 이미 바로 옆에 뚝 떨어지거나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샷건으로 잡고서 지나가 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거기는 진짜 다이너마이트를 재빨리 잡아서 그 할머니를 아예 안 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시도는 해볼게요. 베스트가 되는가? 시도는 한번 해봅시다. 오, 웬일이야? 이번에는 다 720이네. 오, 웬일이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뭐냐 저거를 잘 맞추기만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잘 맞추기만 하면 아마 한 방에 죽을 거예요. 다 720이니까 저 아저씨가 충분히 가까이 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다! 아싸! 이거를 깨고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고 수류탄으로도 어떻게든 재빨리 하면 되긴 돼요. 어, 루비네? 아이 젠장. 죽었지? 아하이, 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럼 이 할머니한테 산탄을 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이 정도만 되면. 문제는 어째선가 이 아저씨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거 봐요. 이게 뭐가 꼬였는지 몰라도 저 아저씨가 저기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요 끝까지 왔을 때 쏴주면 다음에 쏴주고 아이 젠장할 환장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와 겁나 맞았어. 시작은 좋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나마 제일 안전한 방법이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살아나왔으면은 뭐 괜찮아요. 여긴 살아나왔으면 장땡입니다. 살아나왔으면. 그리고 여기쯤에서 과감하게 이걸 써버리면 좋아요. 어차피 HP가 늘어나니까. 여기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좀 더 이렇게 베스트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결국은 운과 피지컬입니다. 봐요, 1080 하나 또 나왔어. 이 할머니는 720인데 샷건 한 방으로 안 죽었고요. 1080이 누굴까? 알 수가 없네. 하도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아서 절대로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안 나와요. 한 명 남았겠지. 그래. 아이고.
아싸! 죽었지? 이번에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하이. 봐요, 이번에는 이 위에 도끼 든 아저씨가 없죠. 진짜 무슨 0.5초의 차이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하이, 이거 봐요, 이거 봐. 베스트에 가깝긴 해요. 진짜 온갖 변수가 있어갖고 하나의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정답이야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워. Welcome. Ooh, what you valuables won't do you come back any time. 그 한 가지의 모험 대반을 제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계곡을 이 정도면 웬만한 경우에서는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익스펜션 보물이 있으니까 이걸 미리 여기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돌리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딱 되어있고. 알렉산드라이트가 떨어지는데 이건 이제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찌르고 보세요. 미리 예측하고 찔러야 돼. 그리고 앞으로 달리면 이 아저씨한테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거리를 두고서 이 아저씨를 이렇게 쏴요. 거리를 두고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나 저렇게 변신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일단 달려간 거예요. 접근을. 그리고 여기에
까마귀가 있거든요? 얘를 잡고 그럼 저기 날아가요. 퍼니셔 같은 경우에는 쟤도 안, 제가 안 날아갑니다. 퍼니셔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재단 위에 까마귀 한 마리 있죠. 요 녀석을 여기서 잡아줍니다. 아이씨.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보물이 있으니까 먹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나무 지지대 있잖아요. 이걸 쏴서 덮개를 덮은 다음에 요걸 해야 돼요. 그건 또 진주 펜던츠거든. 안 그러면 지저분해져서 값이 떨어집니다. 팔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총을 쏘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전기톱이 눈치를 챕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리 이걸 전부 다 해놓고 돌아다니면 일단 저기에 접근할 때까지는 전기톱이 몰라요. 총만 안 쏘면. 그리고 요러는 틈을 타서 여기로 이렇게 가주고 그 다음에 요 함정 있잖아요. 요 함정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요렇게 넘어졌을 때 가능하다면 헤드샷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요렇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돼서 참고가 안 돼. 왜 이렇게 잘 됐지? 너무 잘 돼서 참고가 안 돼. 자 일단 여기서 까마귀를 잡고요. 퍼니셔가 있으면은 까마귀가 잡기는 좋은데 퍼니셔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 까마귀를 잡고 이걸 깨고 요거를 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쏘고 요거를 쏘고 요거를 쏴줍니다. 녹색 약초를 먹고 페세타를 먹고 펜던트를 먹고 페세타를 먹고 여기를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럼 저기에 오잖아요.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도망쳐요. 도망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아니야 할머니. 자, 요 함정에 걸리도록 유도한 다음에 찔러요. 그러면 전기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안 잡아도 됩니다. 뭐하러 굳이 수지가 안 맞아. 그리고 이 안에 아저씨가 한 명 있잖아요. 이 아저씨를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 칼로 바로 찔러서 죽이면 수지가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그거야.
그 칼로 찌르는 판정이 좀 거지 같아요. 그래갖고 칼로 찌르는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살짝만 들어간 다음에 눌러주세요. 칼 찌르기 버튼을. 그리고 살짝 들어간 다음에 봐요. 안 돼. 어? 체인소 아직 안 잡혔다. 할머니 어딨지? 어. 안녕하세요. 여기 함정이 있잖아요. 요 함정을 중간에 두면 걸려요. 이렇게 찔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싹 하고 그 다음에 푹 찔러요. 봐요. 들어가서 바로 돌리고 푹 찔러요. 여기까지도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도. 들어가고 바로 돌고 푹 찔러요. 들어가고 바로 돌리고 푹 찔러요. 이게 판정이 뜻밖의 굉장히 거지 같아갖고 이 찌르기가 어려워요. 은근히 찌르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이게 찌르기가 떴는데도 안 찔릴 때가 있고요. 전기톱은 이렇게 에메랄드를 주니까 꼭 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에메랄드를 주잖아. 파밍이 되잖아. 근데 안 잡고 갈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우스버블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벽을 따라서 다 뒤져요. 여기에 사진들이 있죠. 탄약이 있고 여기에도 사진이 있고 여기 아이템 수류탄이네. 페세타. 그리고 여기에 퍼즐이 있죠. 이 퍼즐 정답은 일단 공략이니까 이 퍼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벽시, 돼지, 아기. 벽시, 돼지, 아기. 그리고 이 수정구슬을 먹으면 아까 칼로 찌른 아저씨가 목이 꺾여서 다시 나오는데 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서 쏴주세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렇게 무서운 아저씨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 S플러스를 노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에이다 나오는 컷신이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 요거는 익숙해지면은 보여요. 익숙해지면 보여요. 자수법으로 한번 훑읍시다. 마을 기록이 있죠. 세들러. 여기에 이제 문장 열쇠가 있고, 여기에 권총 탄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적에 내려옵니다. 근데 애슐리랑 같이 와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제 컷신이 생긴단 말이야. 에이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4분 58초. 뭐 좀 느긋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는 뭐 어차피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비슷합니다. Bruce Condor 1. I've got that intel you requested on Louis Serra. It seems he used to be a researcher for Umbrella. Umbrella? I should have left him in that bag to rot. I'm sending you the details. Take a look, but Baby Eagle is your priority. Copy that. Making my way to the church. Condor 1, out. 그리고 이제 파일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루이스 세라 나바로 28세.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일단 여기에 새둥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깨서 먹어주고요. You too, huh? 그리고 뭐 이 친구도 풀어줍시다. 좀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시점을 바꿔주는 그런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니, 캡콤?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저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아저씨를 잡으면은 개들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게 아니에요. 저 아저씨를 아주 재빨리 잡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두 발 세 발 싸갖고 조금이라도 늦게 잡으면 저 아저씨를 잡더라도 나옵니다. 진짜 보자마자 저격 한 발로 팍 잡아야 돼. 보자마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 까마귀 있다 이거 확인하세요.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까마귀가 제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을 열자마자 확인을 해서 까마귀가 있으면 여기서 총을 쏴서 잡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스 두 개 있는데 이것도 아껴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리면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요.
얘를 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먹는 이 위치에서 문에 있는 자물쇠를 쏴주고 달립시다. 그리고 A버튼 연타로 아이 젠장할. 아니 이게 왜 안 돼? 봐, 이렇게 어이없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안 잡. 그래야지 이거에 안 돼. 그러면 이걸 해주고 샷건을 준비하세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있으니까 쏴주고. 그리고 아저씨가 올 거예요. 쏴주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잠깐 앉았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스펜션 보물이 있어요. 맨 처음에도 먹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그리고 지금 HP가 기왕 달아있는 김에 하나를 사용을 하고서 녹색약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자나 이것들도 저는 챕터 5를 위해서 남겨둘 겁니다. 요것만 깰 거예요. 살무사가 있거든. 벨벳 블루. I have some new goods that might interest you. Welcome. I've got something new for you. 이거 팔고 살무살도 팔고요. 그리고 더 팔 수 있는 거 소재 S 팔아버립시다. 소재 S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칼을 수리하고 볼트 쓰러워가 지금 스페셜 오퍼니까 사주고요. Not only will you need cash, but you'll need 그리고 섬광수류탄이 나중에 스페셜 오퍼가 나오긴 하는데 언제 필요해질지 몰라요. 언제 필요해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사줍니다. 그리고 돈이 딱 되니까 1903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이제 얘는 보관을 해주고 탄약 상태를 봅시다. 탄약 상태가 샷건 탄이 좀 적어. 근데 다섯 발이면 일단 충분합니다. 당장은. 둘 다 팔지 말고 샷건 탄을 하나 만들 걸 그랬나? 근데 어차피 가는 길에 소재 S가 두 개가 고정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요 위에 세둥지가 소총 탄약 고정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안 먹어요.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을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면은 이 아저씨를 칼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 S 여기에 있죠? 권총 탄약 있고 요거를 칼로 깨주고 총 쏘면 안 돼요. 총 쏘면 이 아저씨한테 들켜요.
새둥지, 에메랄드,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저는 일부러 안 먹어요. 흰색 달걀, 그리고 의뢰. 건더 1 to roost. The church is sealed up. And baby eagle? Negative. 그리고 여기에 또 빨간 보석 반지가 있는데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안 먹을 겁니다. Oh, she's here. That's for sure. I'll find a way in. Condor 1 out. 그리고 아까 촌장 집에서 작은 열쇠를 먹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애슐리 사진도 있고 타자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달리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 아저씨를 불타올라라 시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주고 이쯤에서 터뜨린 다음에 이제부터 달려요. 살무사도 됐죠? 그리고 산탄총으로 해주고 형, 차. 그리고 요거를 해제를 해주고 갑니다. 저거를 터뜨리면 안 돼요. 터뜨리면 여기 있는 개들한테 들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들한테 안 들키게 이쪽으로 와서 최대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조심조심 온 다음에 요거를 킥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죽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잡아주고 그리고 얘를 잡아줍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위에 이게 있으니까 해주고요. 저기서 저 와이어 트랩이 터지면 이 개들한테 들켜요. 와이어 트랩이 터지면 개들한테 들키고 여기 있는 이 박스는 나중에 왔을 때 사라지니까 지금 꼭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요 박스도 깨뜨리면 개들한테 들켜요. 칼로 해도. 그러니까 첫째로 저기 있는 저 와이어 트랩을 폭발시키지 않는다. 둘째로 이걸 깨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섬광을 휙 던지고 쟤를 잡고 얘를 잡아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음 세이브 지점입니다. 두 번째 권장 세이브 지점입니다. 델라고 직전에 보트 연료를 가지러 가기 직전인데 그 델라고 직전에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려고 여기 오면 동선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보관고에서 일단
샷건 탄약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 제조를 해줍시다. 어, 보너스도 생겼어. 그리고 섬광 수류탄 하나 제조를 해주고요. 소재 S 하나는 팔아야겠어요. 살모사도 팔고. 일단 칼수리를 해주고 벨벳 블루랑 살무사를 팔고 호재 S 하나는 팔아주고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쭉 중간 세이브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 잠깐만. 그 전에 보자. 지금 여기가 39분이에요. 뭐 줄여봤자 36분쯤일 것 같은데, 아니 굉장히 잘 줄이면 32분까지도 되거든요. 아이런. 다시 합시다. 고! 꿀복이에요. 과연 이번에는 저 중에서 1080이 몇 명일 것인가. 전부 다 720에 540이면 참 좋겠는데요. 응? 잠깐만. 아니, 이 아저씨는 또 왜 이렇게 느려, 이번엔? 환장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번엔 왜 이렇게 또 반응이 느려? 아니, 왜 가요? 봐요. 지금 이게 왜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꼬인 걸까요? 왜 꼬인 걸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아니, 왜 꼬인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왜 꼬인 거지? 그래도 한 방에 죽었네, 이 아줌마 할머니는.
칼 아저씨 이번엔 오고 있잖아요. 아까는 왜? 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꼬인 거야? 죽었니, 살았니? 오케이, 다 죽었어. 진짜 설마 부활하진 않겠지. 어, 부활 안 했어. 아니 진짜 늘 새로워요. 어? 늘 새로워. 늘 새로워, 늘. 늘 새로운 업가가 생깁니다. 아저씨 죽었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죽은 걸 확인하고. 진짜 왜 꼬였는지를 모르겠고. 도끼 아저씨가 이거 참 봐요. 뭐 하나 확실한 그게 없어. 어, 이거 봐요. 이것도 맞을 뻔했어. 이런 판단을 해야 돼. 봐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피지컬이 발휘되었어야 되잖아요. 피지컬이 필요했다고. 마지막에 낫 피한 거 피지컬이 필요했잖아요. 이런 걸 공략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피지컬이 필요했으니까. 이런 건 공략이 아니야. 어, 그 마지막에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게 가능했어야지 완전 공략인데, 그거를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됐지?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진짜로 만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인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 공략입니다. 완전 공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만인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려주시면 좋죠. 왜냐면 칼로 찔러 죽이면은 저 변형이 없다 그러더라고. 변신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칼로 찔러 죽이면. 가이즈! 아, 진짜 저거를 피해서 오냐? 저거를 피해서 오다니. 그렇지. 칼로 한 방에 찔러 죽여야지 수지가 맞아요. 아니 HP가 얼마길래 이렇게 안 죽어요? HP가 얼마길래 저렇게 안 죽으세요?
그러면 이제 에이다를 보러 가자. 13분 39초. 아까 15분이었나? 13분대로 좀 줄었죠? 열심히 달렸더니. 동병상련이다, 야, 씨.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시점을 변환시켜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였을 때 재빨리 잡아야 돼. 저 아저씨가 날 눈치채기도 전에. 그래야지 걔들이 안 나타나요. 야이씨, 젠장! 오! 잡았어. 근데, 씨. 위치가 안 좋아갖고 아이템이 안 나온다. 아. 젠장. 아, 시점 변화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시점 변환, 저 시점 변환. 시점 고정. 왜 고정시키는 거야? 아이씨. 칼이 없어. 아이씨, 칼이 없어. 돌 건네 진짜. Got some new west. Welcome. Got something new. That's good. Come back. 기다려 봐. 아니 진짜 이 Some rare things on sale, stranger. I knew you were a go-getter. Your valuables won't do you much good in the grave. Good as new. 골트스워가 지금 스페셜 오퍼니까 사고, 섬광수리탄도 사고. 할 수 있을 때 이거부터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puedes con él.에메랄드니까 먹어주고요. 익스펜션 보물이니까 딜럭스 에디션 사용자들은 먹어주고요. 빨간 보석 반지. 옐로우 다이아몬드. 줄타 올라라 주작. 오, 안 죽었어. 세상에 맙소사. 최수랑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지금 안 먹어도 되겠구만. 짠! 34초. 아니, 34분. 한 6분 줄었나? 아니, 4분 줄었나? 38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겨놓고. 더 팔만한 게 없어요. 칼 수리하고 더 살 것도 당장 없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세이브 저장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제 또 여기서부터도 또 문제예요. 파트 2는 여기서 끝인데 여기서부터도 문제야. 여기도 진짜 뭔가 모범답안이 없어요. 이 구간도, 보트 연료 먹는 이 구간도, 저기도 진짜 골치 아파요. 적어도 진짜 몇 시간을 해봤어. 뭔가 방법이 그런 게 없을까?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진짜 몇 시간을 해봤는데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봐도. 끝.